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8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우리 법제 33조에 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든지 그것은 법제 33조 제2항에 있는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입주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서 가격 조작을 하려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되겠죠. 이러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방법으로 이네 글자는 지우는 게 좋겠네요.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번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업무가 양가로 3번 업무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기본서 정호표 카페에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치시고요. 양가로 3번. 그 다음에 서면 제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129페이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피신고인은 누굽니까?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신고하는 사람,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그 내용. 그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밖의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보안 요청인데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조사 및 조치 요구입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신고인의 보안 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보안 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계속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악성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7번 통보입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2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아니고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매월 10일까지 밑줄 치시고요. 직전달의 신고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개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고치시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신고센터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입니다. 먼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의하기 전에도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악성민원인이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같은 데서 허위매물 올렸다고 계속 신고를 한대요. 가격 높이려고. 그래서 역으로 이제 개업공개사가 신고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던데요.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치면 한국부동산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나면 완료 통보를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조사 및 조치 완료 통보를 받으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센터 이게 2020년도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2020년에 신설되는데 2020년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32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개정됐습니다. 1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130페이지 거기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해서 틀렸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고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다음은 130페이지 기본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9조입니다. 법 제29조 1항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X, 중개보조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2항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치십시오.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맨 마지막에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요무.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이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우리 법 130페이지, 법 29조에는 없죠. 그런데 13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밑에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는 의무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판례로서만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가 법조문에는 없지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법에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법조문에 등기필 정보 확인하라는 말은 없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보조원도 비밀은 준수해야 되죠. 이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보조원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비밀은 보조원도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상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누설해도 되고요. 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민형사소송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면 누설해도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성실히 비밀을 준수해야 되고 폐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죠.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하고는 다르죠.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을 친고죄라 하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하나만 있다. 자, 13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반어사 불벌제 나와 있고요. 133페이지 참고로 반어사 불벌제 적어놨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게 반어사 불벌제입니다. 133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있네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 답은 5번이죠.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한번 볼까요? 3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면은 까만 별표 1, 2, 3이 있죠. 까만 별표 1, 2, 3이 있는데 까만 별표 1 개공등입니다. 개공등.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예금이 비결이다. 목돈 마련하려면. 예가 뭐냐면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죠.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소속은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비밀은 중개보조원도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법 29조 1항에 보면 품위유지, 그 다음에 신의성실, 신의성실 법조문 확인하고 싶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뭐 PC버전인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들어가시면 법조문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키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중개라는 단어를 치면은 휴대폰 왼쪽 맨 밑에 독보기 표시되어 있는데 중개라고 치면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글자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몰라도 법조문을 자주 찾아보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되는 것.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인장등록 있네요. 인장등록. 인장등록. 보조원은 인장등록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취직할 사람, 개업할 사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3입니다. 자, 개시의무, 개시, 자격증 개시의무, 등수보호자, 4개 개시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5년 되기 전에 잘리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됩니다.
소속원 계사나 보조원은 보정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중개 거래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요 세 개는 개업공개사가 원칙은 해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신고서 제출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31번에 나와 있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건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건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